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예민수입니다. 연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G20도 지나가고 있고, 뭔가 좀 미중 간의 격돌도 해결된 건 없지만, 또 완화 조짐도 있고 한데요. 연말에 또 경제나 환율이나 변수가 많은데, 또 우리 거시 경제 환율 최고 전문가이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G20 정상회의부터 얘기할 텐데요. 네. 오랜만에 정상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긴 끝난 모양입니다. 그죠? 예. 예. 시진핑도 나왔고, 네. 그리고 바이든이랑 만났고, 또윤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났고, 이게 뭐 정치 현안이면서 다시 또그 밑에는 또 경제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네. G20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의미가 있었나요? 예. 뭐 G7 국가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네. 그거보다 조금 확장된 개념의 G20. 한번 이렇게 G20 국가에 어디가 들어가는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뭐. 네. 예. 아무래도 미국, 캐나다, 이쪽에, 아메리카 쪽에서 대륙은 이렇게 있고, 멕시코 들어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먼저 가보면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고, 네. 터키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러시아, 중국은 또 그거 하고, 네. 자, 사우디,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리에서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개최국이었고, 남아공에다가 호주, 호주 한국, 들어갈 일본, 만하고, 예. 호주 들어갈 만하고, 중국.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러시아 제재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러시아 제재를 안 하는 나라들, 네. 중국, 인도. 인도, 네.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터키. 네.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 제재를 안 하는 게 러시아 포함,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같으면은 땅덩어리는 이거 땅덩어리로 봤으면은 이게 그렇죠, 네. 러시아 제재 안한 쪽이 더 넓네요. 인구도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는데, 중국, 인도 합치면. 중국, 인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중국, 네. 인도만 해도 얼마고 브라질, 인도네시아도 네. 저랑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구 아, 많고. 재밌네요.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뉘는 그, 선긋기. 흥미로운데요, 그러니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그 뭐야 공식 일정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미중 한중 정상회담 네. 끝나고 예. 16일 새벽에 귀국하셨잖아요. 그 관례적인 그 정상들 우 모여서 찍는 단체 사진도 이번에는 못 찍은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하필이면 또 마지막 일정 전날 또 러시아 미사일이 한두 폴란드에, 발이 그러니까요. 폴란드에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네. 되니까 아마 저 공동성명이 이번에 안될것 같네요. 네. 뭐 의장 성명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PPI 발표되고 좋아했는데, 그날, 그죠? 뭐, 네. 폴란드에 러시아 두발 떨어지면서 뭔가 했는데, 또 분위기 자체는 그건 뭐, 러시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대공 미사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그쪽 뉴스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건 네. 모르겠으나, 어쨌든 뉴스 자체는 그렇게 가면서, 서방대 소위 뭐, 이게 확정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참, 그, 머리 아픈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불쌍하죠, 국민들이요. 네. 네. 국민들만 불쌍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어쨌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이 만났는데, 서로 네. 뭐, 레드라인만 확인하고, 뭐, 사실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금 모양새는 빠졌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미중 정상회담을 갖다가 시 주석이 머무는 호텔에 바이든 대통령이 간거 아니에요? 네. 시 주석은 황제처럼 서 있고, 또 미국 대통령 또 그 바이든 특위 그 쟁거름을 쫙 쫓아가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미국 이제 좀 배려를 좀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갔었고요. 찾아갔었던 예. 그래서 거고요. 뭐 대만 얘기 나오면서 일단 덮은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여기서 더 어른거리지는 말자. 네. 그리고 뭐 지금 3년이 확정한 시 주석이나 이번에 중간선거 선방한 중간선거 바이든이나, 선방이 아니고 엄청난 성과죠. 네. 애초 여론조사나 이렇게 예상에 비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저희가 그런 G20이나 중간선거 얘기하면서 달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선거도 좀 정리를 좀 하죠. 공화당이 뭐 휩쓸 걸로 생각했는데, 네. 공화당이 뭐 간신히 그 하원 차지한 그 정도로 지금 끝난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 예바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 내용이 결국 경제와 더불어서 주식, 환율, 금리, 이런 다 얘기를 연관되어 하고자 있죠. 하는 것이지만, 네, 예. 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지금 여기서 11월 9일 같으면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위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원을 주목하시자면은 그 당시만 해도 189, 207이었는데, 네. 자, 지금 11월 16일 현재 뉴욕타임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반수가 되려면 218석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놈이 217석에서 늘지를 않네요.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늘지를 않고, 이때 189였던 게 209로 해갖고 그거 합니다. 상원은 지금 뭐 게임 끝났고, 상원은 네바다에서 막판 뒤집기가 되면서 50석을 이미 확보했으니까, 여기 뭐 조지아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보세요. 선거전 여론조사는 223석, 201석, 218석을 갖다가 아주 여유있게 넘어가는 공화당,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도 지도 보면은 미국도. 시뻘겋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연방 두 개로 나누기 편합니다. 내륙하고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그쪽, 큰 바다 끼고 있는 저쪽, 자기들끼리 연방하고, 여기는 빨간 지역은 더 빨간 대로 연방해서, 그래야 서로 세금을 내도 기분 좋고, TV를 틀어서 정치 뉴스를 봐도 기분 좋게 살지. 저기나 어디나 뭐, TV만 틀면 짜증나잖아요, 절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상원도 이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박빙이었고, 이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2020년 대선 때도 주목을 끌었던 두 양주인데, 여기 결국 존 패트맨이 가져갔고, 여기인데, 여기는 혹시나 그 가능성을 한번 저는 염두에 둡니다. 이미 5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슬그머니 특별히 준비 안 하고 그냥 결선 투표해가지고 여기 공화당이 한번 가져가게끔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싶으시는 분들은 왜요? 자기가 한 표를 또 차지하려고 안 하고? 예? 왜요? 마지막 한 표까지 차지 안 하고? 그래야 딴지 못 끌죠. 이상하다. 왜 어째 우편 투표만 까면은 그렇게 뒤집어지냐 등등 해서 얘기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조지야 봐. 되잖아. 너가. 뭐 이런 식으로 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입막음요? 네. 뭐 요 정도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진짜 하원까지도 뒤집어진다면은 세상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겠는데 하원에 예를 들어서 됐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하원 원내총무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죠. 예. 여기가 친 트럼프 의원입니다. 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도 예. 했고 이런 상황 하에서 하원이 결국 박빙이 남아 공화당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경제나 증시에 미칠 사안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원도 끝내 저 217석에서 공화당이 한 석도 늘리지 못하고 뒤집어진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예. 네.